오늘 우리는 성전된 여러분에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사회 여러가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사라지고 대형마트를 또 하나둘씩 이렇게 문을 닫고 다양한 온라인 거래가 생겨나고 국가 간의 경계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이 인터넷 공간으로 모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커뮤니티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떤 미래가 우리를 참 기다리고 있을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까지 세상은 수없이 변해왔고 또 사람들의 삶은 급격하게 달라져 왔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인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를 우습게 그렇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리고 공산국가들과 또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들이 하여간 교회를 없애려고 다들 애를 써왔지만 교회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교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널리 퍼져가고 있고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일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을 풀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어야 할 소망과 그 희망을 그 그리스도가 넘치도록 채우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단순히 건물일 수 없고요. 교회 주인이 사람일 수 없고 교회 가치가 성공일 수 없고 교회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부패해진 인간 때문에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 단지 교회 하나가 부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비추는 빛 하나가 꺼지는 것이죠. 얼마 전 동대문의 한 교회가 뉴스에 이렇게 들락거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참 그 교회를 보면서 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품는데,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못 이겨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병 걸린 것처럼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기보다 인간의 부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 교회가 길을 잃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라는 지역의 돈줄이었던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면서 온갖 우상 신화들이 넘쳐나고 다들 자기가 옳다고 싸워대는 철학적인 궤변이 강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가지고 종교 제사라는 이름하에 온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더럽혔으니까, 당시 세계에서 고린도 출신이다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도시에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문화에 대항해서 거룩을 외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너무도 힘들게 했던 곳이면서 동시에 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렵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라, 누구는 베드로파라, 누구는 아볼로파라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의 그 가르침, 생명의 가르침, 그 복음의 사상, 그 복음의 핵심이 그런 거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너희들처럼 싸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복음을 가졌다면서 어떻게 서로 분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면서 어떻게 이편 저편 나누는 서로 분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가 그렇게 각자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갈라지고 분열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요. 그 교회에 물을 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의 사람이 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뭔지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까? 성전은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중간지대와 같은 것이죠.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은 대신 죄를 책임지는 짐승의 피를 이렇게 쫙 뿌리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들고 우리 영혼에게 쫙 뿌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이 되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교회가 공동체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신이 그 전에 이미 당신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쫙 펼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삶을 축복으로 받은 우리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인 그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과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뜻, 내 마음, 그러니까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저 사람 인생도 통제하고 하여간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도
또 모든 일도 해가 내가 다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맡겨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도 통제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고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 한쪽에는 아볼로가 보이고 또 한쪽에는 바울이 보이고 사실은 어쩌면 자기도 좀 내세우고 싶은데 자기는 그런 많은 인물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말을 휘둘리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성전이 펼쳐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요셉처럼 마치 다윗처럼 마치 엘리야 시대 선지자처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성전이 되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성전을 가장 성전다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고집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기초돌만 있고 뭔가 세워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막 세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워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기준 따라 자기 고집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이미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됨을 거부하고 또 성전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임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더럽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듣는 귀가 항상 내 속으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은 자꾸 내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 감정만 듣는 거예요. 내 생각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이해해 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준 것 같으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참 하는 그런 소리는 잘 듣는데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듣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교만 때문인데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러면 더 이상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있고 성전도 있고 다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이죠.
셋째는 말씀을 내 인생에 절대로 믿지 않으니 성전은 있지만 성전은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성도들에 대한 글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는 참 교회 올 수 없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무증상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선임자님도 지금 이렇게 세종에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교회 올 수 없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리는 두세 달 교회를 이렇게 안 가니까 편하거든요. 야, 그럼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다가 잠시 영상을 예배드리면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 클릭하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예배드리면서 뭐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성도에 대한 생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도 말씀도 기도도 점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대마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나는 흥하여지고 커져가고 진리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쇠하여지고 작아지면 결국 그 인생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처럼 멸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생명을 누린 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는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과 구별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 둔하고 불합리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보기에 차라리 불합리해 보이고 차라리 바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바보 같냐. 어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냐.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바보 같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모임을 가보니까요, 뭐 큰 교회는 큰 목사, 작은 교회는 작은 목사 이렇게 돼가지고 재밌는 걸 주변에 있는 분들 덩달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 우리 교회를 보고 사이즈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가 봐요.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불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간 그 저를 두고 와서 이렇게 입을 다 하면서 입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큰 교회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네가 좋다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저를 보기에 참 바보 같아 보였던 모양.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듣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든 저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지혜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것, 내 인생에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애쓰는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상식과 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야말로 욥기서 5장 13절 말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자기 교회에 속게 하시며 그들의 계획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같이 그런 하나님께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과 고집을 따르는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이 헛것으로 아신다. 헛것으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고 헛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나 보이고 자기 아무리 지혜롭다 여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헛된 인생이다 라고 하면 그 인생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세상 보기에는 뭔가 잘나 보이고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뭔가 인정해줄 만한 것은 늘어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빈털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다 헛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이죠. 그런 즉 바울은 어리석음으로 분열되는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 중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자랑하고 또 누군가를 자랑하고 또 누구를 앞세우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꼭 마약 같아서요. 들어도 배가 안 불러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있잖아요. 그러니요 들어도 그것은 들어도 배고파서요. 마치 우리 영혼을 계속 녹이 쓸게 하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삭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칭찬을 들은들 아무리 인정받은들 결국 그 영혼이 녹이 쓸고 그렇게 사가져버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거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나를 세워주시는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증거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랑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들 그 은혜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자체가 성전이 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의 선물이요. 게바도 선물이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성전된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처럼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이렇게 성공해서 뭔가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뭔가 짠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유하고 뭔가 많아지고 내가 뭔가 화려해지는 그래서 내가 더 예뻐지는 더 잘나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 프란체스코가 말하기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의 순종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어둠 대신 빛을 슬픔 대신 기쁨을 위로받으려 하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므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려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 되기를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성전으로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 온전한 성전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하기를 아유 꼭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그런 것은 부흥한다는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대놓고 아이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불편했다가 나중에는 그 말 그대로 제가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성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그냥 돌멩이 하나 기초돌 하나 탈랑 있는 그런 황량한 성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성전이 또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성전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정말 성전으로 부흥될 수 있는 정말 놀랍게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또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가 맞으면 또 얼마나 맞겠습니까? 옳고 맞는 진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대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길에서 성전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안식함이 평강이 평안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부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무슨 바울파냐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이렇게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정말 성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믿음으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뭔가 쌓아갔던 여러분 모든 집을요 다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그거 쌓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모래집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세우고 싶어 했던 그거, 그 어차피 모래집, 어차피 무너지고 어차피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걸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꿈꾸지도 마세요. 여러분 무너질 집을 어떻게 꿈을 꿉니까? 여러분 없어질 집을 어떻게 꿈을 꿉니까?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성전을 꿈꾸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성전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